이게 박조울 선생님 제일 어려워. 많이 듣던 가락이 아니라서 쉬운 듯하니 어려워. 자,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나 한번 더 하고. 왕에게 상. 어메라 오섭님 오셨네. 어서 오신 마심. 세상 여기 오셨어요. 어우, 차가 밀려가지고. 네, 아이고 선생님. 자기야 왜 삐짐삐짐? 어려워서? 창문로. 제가 반려를 해 천천히 있어요. 창문로. 고섭님, 우리 토끼화상 배운다? 예, 문자 왔습니다. 다 걱정이 나요. 예, 예. 반갑죠? 지금 많이 하는 토끼 화상은 누구째거든요. 지금 너 형님 할줄 알았지. 토끼 화상 여러 째가 있죠. 강산째도 토끼 화상 있고. 근데 이거는 보통 누르고 들어있지. 박조울 선생님 유리청옹년
물을 묻혀서 단청 채색 그니까 그 색깔을 묻혀갖고 그다음에 이리 저리 그린다 이렇게 그린다 이리 저리 이리 저리 그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신묘하다는 거예요. 이리 저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쫙 그리면 재미없잖아. 붓으로 막 휘젓고 그래야지. 이리 저리 그린다 요런 데가 촌스러우면서도 이쁜 거야. 그치? 이런 이면은 그렇죠. 얼마나 촌스러워 말하자면 고졸합니다. 안 그래? 막 뭐 세련도 이런 것보다 참 아주 단순한 듯하면서 이면을 그리잖아. 그 이리 저리 다 눈 지체게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한 듯하면서 이게 좋은 거예요. 옛날 것들은 소리가 이런다니까. 이렇게 소리가 순진해. 소리가 순진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고졸하니 그냥 눈치 다 채게 이리 저리 그린다고. 요새는 막 온갖 세련방이 되어가지고 막 노래를 막 멋을 내면서 부르지만은 참 이것은 소확한 멋을 내는 것이 촌스러워서 환장하니 좋아. 몸도 그냥 흐느적흐느적 몸도 소리예요? 아니지. 그렇지 않고? 아니 이렇게 막 아우 막 천상이라고 그러지. 안 그래요? 아니 야 붓으로 그렇게 그리나 아니 이렇게 이제 부채를 거꾸로 들고 이제 명창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들고 있던 것을 요래 갖고 이제 이렇게 흉내를 내죠. 옛날 선생님들. 발림으로요? 예, 발림으로. 이리 저리 그린다 이렇게 하지. 야, 제대로 붓을 붓 대신 붓 대신 요래 요래 저으면서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호기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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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슬프고 그런 것 아니여. 예, 재밌고 그냥 예, 호기롭게 막 예, 막 기분 내서 화! 공을 불러라! 얼마나 예, 멋있어. 정말로 그냥 한번 모처럼 이 성, 한번 그냥 우리가 그냥 거드름 피우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갑니다. 예. 화! 공을 불러라! 시작! 화! 공을 불러라! 나 공을 불러드려 나 공을 불러드려 이 화상을 그린다 중심으로 당군 선생님을 중심으로 딱 잘라가지고 요래 요래 시켜봐야지.
시절 한번 봐봐. 이리저리 그린다. 이리저리 그린다.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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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다. 이리 저리 그린다. 시작. 이리 저리 그린다. 공을 불러라! 화! 공을 불러라! 공을 불러들여 화! 공을 불러들여 이 화상을 그린다 공! 이 화상을 그린다
이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어,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리 저리 그리한다시다. 이리 저리 그리한다. 해야 돼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단조로운 듯해도 그런 선생님들이 연작에 덫을 많이 쳐놨습니다. 이리 저리 그리한다. 이런 거 요새 안 쓰는 목이거든요. 그쵸? 촌스럽다면 촌스럽지요. 그러나 엄연하게 있는 목입니다. 이리 저리 그리한다. 호흡이 확 깨져. 왜 호흡이 깨지냐? 아까 국사봉님이 답을 말했어. 정박으로 광량약 강량약 나온 것이 아니여. 이리 저리 하니까 강세 위치가 바뀌었어. 그러니까는 그것이 엇박 같은 느낌, 시티페이션. 그러니까는 요게 거기서 그냥 리듬이 가다가 착착착착착 이렇게 된 거야. 착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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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된 거야. 그래도 그런 것을 딱 찾아서 해야 돼. 한 번 더 합니다. 응? 하! 공을 봐!